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고 어떤 종목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지 다섯 종목을 추적해보고 한 종목씩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 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카카오입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 방송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좀 안타깝게도 카카오 보유하고 계셨으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일단 금리 인상이 또 취약한 게 성장주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화두가 되면서 성장주가 대부분 좀 밀렸어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주라든지 뭐 메타버스나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성장에 포커스를 많이 받는 종목군들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카카오만 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조금 더 크게 봐야 될 부분은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게임 부분의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둔화됐을까? 실적이라는 것은 항상 언제를 비교할까요? 전년 동기 혹은 뭐 전기 이런 부분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좋아졌으면 실적이 좋다. 나빠졌으면 안 좋다. 절대 수치보다는 어때요? 항상 비교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한참 활개를 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인 카카오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는 없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역기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위드 코로나 현상 확대되고 국내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가 약간의 성장의 한계점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좀 밀렸다가 살짝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인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 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대 요인도 있어요. 이번에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다음 달이면 윤석열 정권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라는 쪽이 아니라 육성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어요. 4차 산업이든 5G든 메타버스든 NFT든 육성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주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는 어떠한 지원이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카카오의 주가가 확실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불투명해요.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은 카카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뭐 당장 매도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이건 역시도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HMM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세네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HMM은 실적 대비 싸진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재반등도 가능하다,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물동량 회복 여부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HMM이 이제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 뭐 감소라든지 운임지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HMM 실적이 어때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반영이 됐죠. 그 부담감이 지금 해소됐냐? 해소는 안 됐습니다. 다만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실적 대비 저평가 좀 과도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글로벌 물동량도 좋아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 HMM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데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주도 참 말씀드리면서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여요. 그죠? 네, 기아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 저점에서 매수세 들어옵니다. 차량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글로벌 차량 판매량을 봤을 때 현대 기아차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차 부분에서의 점유율 확대도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기차 시장은 어디가 가장 고성장을 하겠어요?
당연히 또 인구가 많은 중국이 고성장을 할 겁니다. 중국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지원들 꾸준히 할 거고요. 전체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완성차 업체들,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들 열려있다라고 보고, 완성차 업체를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드렸던 건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그죠? 자율주행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심리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힘든 시기 많이 겪고 올라가는 거니까 굳게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 노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종목인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명확하게 보여주냐면, 주가라는 것은 확실히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줘요. 뭐가? 시젠이. 시젠의 실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진장 키트 부분에서는 확연해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죠. 왜?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 뭐 그 부분이 완전히 달성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그 변이가 또 나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빗장은 풀립니다. 그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빗장을 푸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가 어쨌든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라는 리스크들이 부각되고 있어요. 당분간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의 발목도 같이 잡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하반 경직성을 강화하는 거지 다시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앞으로도 확대된다면 그 정반대편에 있던 시장 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은 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또 대부분 손실이실 것 같은데, 당장 매도는 아니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쪽으로 대응을 좀 더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 시 비중 축소 혹은 매도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실적주 중에 하나인 또 효성 TN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슬슬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좀 피말리는 듯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절대 어울리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또 그만큼 많이 사셨거나 아니면 살 생각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검색 상위 종목에 올라왔겠죠. 효성 TNC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판덱스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편하고 신축성 있는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망이 좋고요. 지금까지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실적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위치까지는 온 게 아니냐, 이런 증권가의 전망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발맞춰 봤을 때 효성 TNC도 재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니까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또 종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저의 수많은 교육 자료들 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에 대한 열망, 정보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